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롤체 챌린저까지 가셨다고요? 그거는 좀 옛날 얘기예요. 챌린저는 옛날에 좀 열심히 하던 시즌에 챌린저를 갔었고요. 예. 이번 시즌은 최고 성적 그랜드 마스터였고 지금은 마스터입니다. 인천 야스오? 네. 야스오 잘하세요? 아니요. 롤 안 합니다. 아, 근데 왜 야스오라고? 아, 롤체 야스오? 그죠. 롤체 야스오고 좀 그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앞에 지역 붙이고 뒤에 좀 무서운 거 붙이는 거. 아하. 인천 야스오. 야스오가 무서워서? 그죠. 칼잡이란 뜻이죠. 아, 그 인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인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사건으로 불려요. 누가 뭐 말해도 되겠죠. 싸우는데 네. 뭐 누가 망치를 들고 왔다더라. 그러면 인천 토르. 아, 인천 토르. 아, 그런 식으로 칼을 들고 왔다. 인천 야수.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고르는 거는 뭐 별 차이 뭐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전설이요? 이런 거 뭐예요? 고르는 게? 이거는 뭐냐면 그 원하는 걸 고르면은 증강 고르시는 거 알죠?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저게? 증강이 세 개 중에 고를 수 있는 건데 가장 왼쪽에 있는 증강이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설이 사용하는 증강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실버, 골드, 예. 플래티넘. 예. 세 가지 증강이 있는데 프리즘이라 하나? 아무튼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쓰는 증강이 있다면 그거를 골라서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막 섞을 수는 없어요? 탐켄치에 뭐 안 되죠. 한 개만 고를 수 있어요. 한 개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로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없어요. 왼쪽에 새로 그 전설이 특수 증강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증강 더 좋은 랜덤으로?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이건 그냥 랜덤인 거고 초보분들은 보통 뭐를 많이 하더라? 특패? 보초들? 보초들은 특패? 초보들은 특패를 많이 하는데 이건 왜냐면 판도라의 아이템이라는 증강이에요. 예. 이거는 아이템을 자기 그 창고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무작위로 바뀌어요. 다음 턴에. 예. 무작위로 바뀌기 때문에 초보들은 아이템 만드는 게 큰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어떤 템이 좋은 템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바로 만들어서 세게 만드는 편인데 예. 초보들은 그 딱 좋은 아이템 몇 개만 알죠. 삼신기라 해가지고 주요 딜러에 무조건 구인수를 넣어야 된다.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정해진 거밖에 못해. 예.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아예 초보들은 특패를 줘버려가지고 곡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그런 식으로 아이템 고민을 안 하게끔. 정해진 플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특패를 많이 한다. 저는 요거보다는 포로를 선호하는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원래 하시던 걸로 하세요. 포로로요? 포로로. 네. 네. 마스터 501점. 나머지는 뭐 스킨이죠? 아래 네. 있는 건. 스킨 저 아래. 여기요? 이건 네. 스킨인데 저는 현질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거의 다 없어요. 그 현질을 왜 안 하셨어요? 돈 아까워서요? 네, 돈 아까워서. 그래픽 쪼가리. 네. 현질 한번 해줘요. 왜요? 왜요? 현질 안 해서 이렇게 자주 하셨잖아요. 무료로 챌린저까지 하셨잖아. 무료로 이렇게 게임을 주는데. 현질 한번 해줘요. 네. 아무튼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울대 경제대 경제과? 네. 경제과? 경제학과? 네. 경제학과 학생이라서 더 그 안 쓰나 봐요.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또 쓸 때는 쓰는데 게임이 이제 게임이 제가 돈을 주로 쓰는 분야가 아닌 거죠. 네. 다른 데 많이 쓰죠. 뭐 먹는 데나 여행 갈 때나. 근데 대신 우원박이 자주 안 하면서 스킨 많이 지르거든요. 우원박이 상쇄했다고 보는 건가? 우원박 같은 유저가 있으니까. 그죠. 네. 잘 하지도 않는데 막 많이 지르더라고 우원박은. 제가 부모님 모시고 밀수 네. 무대 인사 갔다 왔어요. 네. 그 배우분들 직접 오시는 무대 인사에 부모님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아 실제로 봤어요, 엄마? 네, 그 멀리서 봤죠, 관객석에서. 예. 그런데 이제 우원박님 나오시니까 속으로 내적 친밀감이 있죠. 방송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와 하고 있는데 우원박님이 처음에 소개하시면서 요즘 배우보다 유튜브로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많이 보시죠, 그러는데 그 인천에 약간. 도시 아닌 무대 인사여서 가족분들이 많이 왔어요. 몰라. 조용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원박 화이팅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못했어. 저도 엄마 아빠 옆에 있으니까 외면했어. 약간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어? 이걸로 티어를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뭐예요 저거는? 그랜드 마스터. 아. 그랜드 마스터 한 명에 나머지 마스터. 그래서 처음에 필드를 고르는 건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면 돼요. 좀 쉬운 걸로. 근데 뭐 골라도 뭐 확률이잖아요. 네, 이 중에 한 플레이어가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그 플레이어가 선택한 게 되죠. 확률이 올라갈 뿐. 네, 확률이 올라갈 뿐. 이게 될 수도 있지. 이건 절대 안 돼. 아, 달기 엉덩이. 이거는 몬스터에서 나오는 골드랑 아이템이 좀 많아지는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좀 풍족하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이 골드를 많이 줘서. 마오카이 나왔어요. 네. 저 할 때랑 바뀐 거 있나요? 언제 하셨죠? 옛 그 저희가 가르쳐 드렸을 때요. 네. 그때랑 시즌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이 한 2주 남았어요. 오. 네. 그럼 선수 저 챔피언 구성이 달라져요? 네, 시즌이 바뀌면 챔피언 구성이랑 또 증강이나 룰이 일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여신의 눈물. 네, 여신의 눈물 있고 카르마 아이오니아 기원자인데 요게 또 캐리가 되는 기물이거든요. 아, 그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죠. 어떤 기물이 캐리인지 알아야 되고. 같은 거 있나요? 네, 같은 거 있으면 사는 편이에요. 아. 아이오니아 저 아줌마는 2성이에요? 1성이네? 3코예요 3코. 아 3코? 네, 3코짜린데 1성. 아까 아, 뭐 다른 거 1코죠? 네 다른 건 1코. 어, 엄청 좋은 거네요? 그죠 이거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죠. 근데 왜 안 써요? 두 개는 상관없는데? 지금 어차피 몬스터판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뭘 아무거나 깔아도 상관없어요. 있는 걸 다 사놔야 이제 2성 붙을 확률이 높겠죠. 저거 아이템은 뭐가 좋은지 뭐 삼신기 뭐 이런 거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기물마다 다른데 어떤 덱을 할지 지금 모르겠어서 일단은 덱을 나중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이오니아다! 그죠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있어서 세 개 할 수 있어요. 아오. 그죠 아오는 세 개부터 특성을 주거든요. 네. 그럼 아오 세 개 하지 왜 안 했어요? 요거 지금 어차피 몬스터판이니까. 아 몬스터판이니까. 네. 아. 그림자 군도도 지금 좋은 덱이에요. 네. 그림자 군도는 초반에 좋은 거예요? 그림자 군도는 초반도 좋고 후반도 좋아요. 아. 이거는 피해를 입으면 그림자 군도 애들이 보호막을 쌓고 만화 회복인가? 만화 회복을 좀 깔고. 아 막 스네일 먹어요? 안 할 것 같으면 다 두 개 바꾸고. 네. 아 별로 안 좋은 것들 만나왔네. 일단 카르마가 있으니까 네. 스킬에 치명타가 들어가면은 카르마는 주문들이기 때문에 네. 좋거든요. 예. 일단 보성용 꽃을 골라볼게요. 좋은 네. 증가가 나는데. 그리고 어,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이제 풀렸습니다. 이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 됐다 아오 근데 지금은 좀 저희가 이성도 안 붙고 약해서 예 굳이 레벨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저거 이자 안 팔아요? 이자 팔아야죠. 하는데 뭘 팔까 생각해보면 8, 20, 12, 14, 15, 16, 17 다 팔아도 20원 이자는 안 되니까 싫은 것도 팔아. 그림자군도 좋아서 그림자군도 좀 남겨두고요. 네. 도전자도 나쁘지 않아서 도전자 애들도 남겨줘. 어? 전다. 네. 뭐 하나 더 팔아야 되네? 네, 하나 더 팔 건데.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챌린저 이러니까 녹록치 않겠네요? 그죠, 여기서 또 4등 안에 들려면 쉽지 않습니다. 기원자. 지금 아이오니아 기원자 덱이 있는데요. 그거는 카르마의 기원자 특성을 이용한 덱입니다. 기원자는 3초마다 아군 유닛의 만화가 회복되는데 예. 6기원자가 되면 엄청 많이 회복을 해요. 3초마다 모든 유닛이 20만화, 기원자가 추가 15만화. 아. 그렇기 때문에 기원자가 딱은 아니구나. 7개 기물이 있는데 기원자들을 모아주면서 6렙에 6기원자를 넣는 그런 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주 딜은
까르마예요? 까르마죠. 까르마를 삼성으로 두 개 다 겹치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오니아도 넣어주고 까르마에다가 템 주문템 3개 넣어주고 하면 이거 다 팔면 이겼네. 오! 상대가 틸트오버라는 특성인데요. 이거는 연패를 해서 스택을 쌓은 다음에 한 번 쫙 이기면 갑자기 세져요. 아. 네. 왜 근데 연패가 왜 연패를 왜 해야 돼요? 그 TX가 뭐 TX가 뭐냐면 이따 보여 드릴게요. 아, 그 뭐 공룡 있었어요. 어, 맞아요. 때. 맞아요. 공룡을 내는 특성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연패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번 이기면 요게 요로 넘어가면서 이 공룡이 엄청 세지고 아이템을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일부러 져야 돼요. 일부러 계속 져야 돼요.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약해져요. 아, 갑자기 제 상대로 내가 나도 다 팔아버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쟤 망하게 하려고. 나도 망하고 쟤도 망하고. 네, 같이 망하자. 티렉스끼리 붙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나 한 명은 무조건 이기죠. 야.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이겼으니까 어차피 전 연패하려고 그랬는데 연패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이겼네. 아이템 만드는 거. 좀 남으니까 사놓을게. 다 사버렸어. 그래서 카르마는 무슨 템이 좋냐면 일단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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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랑 대검을 합치면 총검인데 이거는 흡혈을 한다. 아. 그리고 체력 비율이 낮은 아군을 같이 회복시켜준다. 기원자는 기본적으로 계속 회복 뭐 아니 만화 회복. 예, 만화를 회복하고 템 스킬을 계속 쓰면서 딜을 주는데 탱커들을 회복시키니까 너무 좋죠. 아. 버티면서 계속. 스킬로 계속 채워서 스킬 딜로 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템이 지팡이를 가져오면 좋겠네요. 지팡이 누가 가져가면요? 어, 가져갔어요. 그러면 뭘 가져갈까? 장갑도 좋을까? 아, 눈물. 눈물을 왜 가져왔어요? 눈물 일단 3코라서 비싸고요. 네. 그리고 눈물은 이 조개랑 합치면 힘의 성대. 이걸로 주문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쓸만합니다. 혈압 한 번만 더.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지금 물 더 넣는다고 세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또 레벨업만 하고. 이대로? 네, 이대로 하고 혹시 이길 수도 있으니까 템 좀 넣어주고 총검으로? 총검 넣어주고 지금 연운이 많으니까 연운으로 수호자의 맹세라는 탱템. 왜냐면 요거는 강화력이랑 마법적 강력을 늘려주는 좋은 탱템이라서. 근데 안 다는데요 쟤네? 얘네 너무 세요. 그림자분도 상징이 있어서. 그림자 분도는 뭐예요? 그림자 분도는 10번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아, 아까 그거. 네, 보호막을 얻고 만화를 회복하는 건데 4그림자 분도, 6그림자 분도 얘네들이 엄청 세면서 이렇게 상징이 있으면 특히나 이렇게 탱 애한테 이걸 넣어줬을 때 효율이 너무 좋아요. 아, 그림자 분도가 아닌 애들한테 그림자 분도 그 붙여주면 맞습니다. 지금 기원자가 4개 보였어. 예. 카시오페아, 소라카, 카르마. 3개인가? 아, 여기. 갈리오. 그럼 4기원자를 할 수도 있고 3아이오니아 2기원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3아이오니아 기원자. 그냥? 그냥 이게 어렴풋이 더 셀 것 같아서? 예. 아이오니아는 더 셀 것 같아서. 만약에 이자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원자 넣고 아이오니안 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원자 애들은 최종 조합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니아는 최종 조합에는 더 센 아이오니아 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꾸 맞네요? 네, 지금 초반에 맞는 건 상관없어요. 초반에 맞으면 오히려 좋은 아이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벌레네? 벌레 타임. 벌레한테 질 때도 있죠. 제가 너무 약하면. 그러니까 가끔 이런 연패하고 있는 애들이 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벌레한테도 예, 너무 약해가지고 벌레한테 지고
체력 달고 아이템 못 먹고. 벌레한테 지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아 벌레, 저 벌레는 공격 안 한대. 아 얘는 좀 그런가. 그럼 왜 있어 쟤는? 그러게. 아이템 줘야 돼. 시간 안에 못 잡으면 뭐 하죠? 아 그것도 있어요. 시간 안에 게임이 안 끝나면 무승부로 돼서 둘 다 피해를 입어요. 아 벌레는 그렇게 사나봐. 은근히 안 죽어. 아, 캠 오른쪽 긴 거야? 아, 그치. 지금은.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레벨업을 50원만 남겨주고 했고요. 네. 무를 칠 건데 보통은 3코스트가 7레벨에 제일 잘 나와서 7레벨에 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성이 아무것도 안 붙어서 6레벨 달고 조금 롤을 치려고. 저 미리 해놓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해놓는데. 이거요? 네. 이거는 다음 턴이 되면 이 경험치를 무조건 먹거든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랩업이 되면서 6레벨 상점이 보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딱 2만 남겨두고 미리 해놓으면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점을 볼 수 있어요. 아. 굉장히 그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죠.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은근히 근데 또 나와요? 네 은근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6레벨 게 나오나요? 네 지금 증강을 하나 골라야 되고 대격변? 아 이거 롤을 많이 칠 거기 때문에 브론즈 티켓으로 이거는 브론스. 리롤을 할 때마다 무료를 몇 개 주는 거거든요. 덕질은 무릇이 주워 담을 수 없어. 카르마가 이성에 붙으면 대박인데. 오. 카르마 쟤는 필요 없어요. 네, 카르마가 쟤는 붙어봤자. 어? 여기까지만. 적들을 가까이. 어? 난 더 가까이.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이겨요? 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겠네요. 얘가 시작이야? 얘가 카르마가 메인들이라서 얘가 이성에 붙어야 되는데 얘가 안 붙었어. 그렇다고 붙을 때까지 치기에는 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7레벨 가야 되기 때문에 30원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네, 30원 정도에서 멈출라 했는데 좀 많이 떠서 얘네들 갖고 있느라. 얘도 좋거든요. 타릭이 타곤인데 기원자 중에 하나가 타곤이에요. 소라카. 아, 소라카 기원자 타곤 이렇게. 네. 타곤이 보면 체력 회복약과 보호막 흡수량이 증가해서 탱이 엄청 잘 세워지고 또 총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복할 때 더 회복을 많이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고. 큰일났는데요? 조졌어요? 네 조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꼴찌고 반등할 기미가 안 보여서 보너스 계속 받겠네요? 네 이럴 때는 과템을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약에 상점에서 카르마가 나왔다? 그러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성 만들기 위해서. 진짜 공허가 없나봐요? 공허요? 공허가 많이 구려졌어요. 그때 공허가 쎘는데 공허가 안 보여. 네 지금 애초에. 여기요? 아니 여긴 나올 거예요. 제가 안 나오는데 옛날엔 무조건 다 공허였는데. 맞아요. 그때 침착맨님 가르쳐드릴 때는 공허가 좀 쎘고 또 레벨이 초보라서 공허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있다. 제 카르마 벌레. 네 카이사도 있고 지금 카르마 먹어서 이성이 급해서 이거 먹자. 아 이런 걸 또 봐요? 네 다른 사람 나랑 겹치나 안 겹치나 이렇게 봐서 그냥 하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보는 거야? 진짜 보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이제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시너지만 보고 얘 뭐지? 하면 이제 다시 좀 제대로 보고.
카르마 안 잡친 거 아니야?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 지금 카르마 이성이 붙었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아이오니아 기원자로 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 상황 봐서? 지금 그 기원자 중에 아이오니아 기원자가 있어요. 쉔. 그럼 그거를 넣어주고 7레벨에 또 기원자 하나 더 넣어줘서 6기원자. 최종 조합은 6기원자에다가 아이오니아 유연놈 타곤. 아이오니아는 플랩 찍고. 아이오니아보다 타곤이 더 중요해서. 카르마 4장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아 그래? 그래서 안 넣어. 아! 저격 아니야? 왜요? 아 저 저격이요? 네 그런가 보다. 방송 보고 카르마 내장 왜 모아? 왜 모아? 카르마 내 칼 것도 아니야. 오 이긴다 이제. 이제 전보다 세졌는데 이길쯤 모르겠어. 얘도 아까부터 세네라서 그냥 어? 무적! 아 이거 칼리스타 너무 세요. 요즘 사기할게. 미친듯이 뽑네? 쭉쭉 뽑네요? 아 졌어. 아 연패. 연패.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 저 6, 6원? 네, 6 연패할 아, 뜻인데 3원. 네, 3원. 기원자 누가 좀 했지? 아, 얘 아, 얘 기원자라네요? 딩고 지금 5코스트짜리를 뽑았는데 원래 안 나오는 애거든요, 초반에? 예, 예. 사기친 거죠. 야수호 뽑고 카르마 이성 뽑고 할머딘 거. 네. 할머딘 거 포탑에 골드 넣으면 막 점점 강해지는. 어 맞아요. 골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세게 만들 수 있어요. 트릭스네요? 네. 네. 근데 오른쪽에 점수가 4 쌓인 거 보면 3번 이긴 거죠. 아. 그럼 얘는 세지기 힘들어. 아 저런. 저 이기겠네. 아 저런. 어 내가 이겼네. 와 처음 이겼어요. 네, 데리고 났어요. 아 꼴등. 꼴등 탈출했어요. 폰찰킹. 네, 방금 요놈이 꼴찌 됐어요. 진짜 약한가 보다. 그러게요. 저 꼴등하고도 진짜 그 뭐지? 진땀 승부였거든요. 아 그죠. 큰일 났죠. 돌리고 쉣. 셋. 아이오니아니까. 다음 턴에 7렙을 찍고 6기원자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레? 코트까지 주셨는데. 네, 빨리 먹어요. 아, 코쿵. 코쿵 나왔어요. 근데 코쿵은 지금 저희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템도 망했어요. 스킬딜러라 그래요? 네, 저거는 평타 딜러나 물리 딜러한테 좋은데. 어 됐다. 근데 이거 안 쓰려고. 아 합치면 동 손해잖아요. 네, 어 됐다. 어 그럼 합치지. 아 아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템 만들 게 없네. 큰일 났다. 아 이거 꼴찌할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상대가 안 돼요. 아필리오스 막 촤. 아니 이거 템이 너무 개구리지게 나와가지고. 아 개구리게 나왔잖슴. 아 109 에이스 잖슴. 109 에이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 보여서. 아 그래요? 아 109 에이스 뽑았어요? 아니 그 문제 풀었어요? 이 게임 이름 뭐냐면 팀파이트 매니저. 아닌데? 팀파이트 택티스. 서렌 치는데요? 그러게요. 서렌 치고 싶어요. 그때 이럴 때 서렌 쳐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죠. 1등이라도 올리려고. 랩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쉔이 나와야 되는데 쉔이 안 나와요. 벌레만 나오고. 와 쉔 빼고 다 넣어. 어? 방법이 없는데.
아, 아이오니아를 수락한테 주면서 기혼자 이제 아이오니아가 이제 카르마랑 수락화가 되네요. 그죠. 저런. 아니 이거 근데 너무 망했어요. 팬도 그렇고. 타곤한테 주는 건 어때요? 타곤은 아이오니아를? 얘한테 주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아이오니아는 어차피 특성이 한 명씩 받는 거여서 누가 받는데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 되살리겠어.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망해가지고. 아 망하지 말지. 쉘이 진짜 안 나와. 망하기 싫었는데 쉘 안 나와서 망했잖스. 아니 자꾸가 계속 나오는데 쉘만 안 나오잖아요. 아 쉘 왜 안 나오는 거임. 쉘만 안 나온 엇가잖스. 망했잖스. 아우 쉔시치. 템을 줄 게 아예 없어요. 다 물리템이어서 줄 게 없어야 되는 건데. 아 이제 체력이 없잖스. 죽었잖스. 너무 패배잖스. 아 주먹. 아 초밥도 못 봤잖음. 아 이러면 중간에 나가서도 상관없었잖음. 시간만 버렸잖음. 아 이게 좀 강의가 됐을까요 이게? 아 제가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500 마스터 500대에서 또 너무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종수 씨는 그 이후로 뭐 채팅이 없네요. 그래요? 아 네. 오신 줄 알았는데. 서울대 만년은 지금 질문도 있고. 서울대면 뭐 롤체를 맨날 1등해야 되나요? 그 한 번만 더 해보죠. 제가요? 예. 예. 아 한 번. 아니 왜냐면 제가 오케이 네. 기원자랑 아이오니아 확인했습니다. 아이오. 기원자 아이오니아 중간에 네. 그 타곤 넣고 네. 여유가 맞습니다. 생기면은 아이오니아 맞습니다. 늘려가지고. 타곤까지 넣어서 한가요? 하는가요? 그러니까 타곤 아이오니아 기원자까지 넣는 거야? 일단 6기원자가 기본이고요. 기원자 6개를 넣고 네. 그러면 타곤을 넣으면 2타곤의 6기원자가 돼요. 네. 그러면 아이오니아는 7레벨에 안 들어가는 건데 제가 증강을 뭘 지었냐면 아이오니아 상징을 집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오니아가 3 아이오니아가 완성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쉔이 안 나와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카르마 덱을 다시 하고 너무 안 나오면 딴 걸 해볼게요. 서울대는 맞는 것 같은데 롤체 마스터는 구라인 것 같아. 그럼 뭐 제가 대리 맡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랍니까? 이거 수치상으로 보여지는데. 아, 롤체 마스터가 좀 하기 힘들어요? 롤체 마스터는 쉬워요. 마스터 0점이 진짜 많고 근데 마스터에서 점수를 올라오기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죠. 아, 그만은? 그만 네, 그만 어려워요. 근데 종수는 왜 못하냐고. 아 마스터 예. 도전 중이세요? 전에 했던 것은 종수 안 됐어요? 그럼 뭐라 해야 되나? 종수한테 이 말하면 뭐라죠? 병관 씨, 뭐 롤체 뭐 알아요? 아니 뭐 리액션이 매번 똑같아. 철근 씨는 딴 거 잘하시니까. 리액션이 무슨 입력한 것 같이 나와 자판기처럼. 아니, 채팅창에 철변수신님이 많네요. 어, 말투가 다들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이오니아예요. 아 그렇죠. 여기 떴는데 예, 맞죠. 아, 얘는 아이오니아인데 지금 뜬 게 요게 떴거든요. 칼리스타 예. 사기요? 그림자 군도 도전자인데 요즘 요게 완전 사기. 아 그 군이 계속 좋다고 그러죠. 네, 그 군이 너무 좋고 이 칼리스타가 구인수 주면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예. 평타를 치면서 계속 창을 꽂거든요. 그러고 창을 뽑아서 뽑아요. 죽일 수 있을 때 딱 죽이는데 구인수가 이제 때릴 때마다 속도가 늘어나는 아이템인데 파라락 박혀 있어. 예, 엄청 계속 박은 다음에 갑자기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마나 소모 안 해요 스킬? 마나 소모가 있긴 있는데 평타가 워낙 빠르니까 마나가 마나가 중요한 수준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평타가 엄청난 그 효과가 그렇죠. 있구나. 예. 평타 속도가. 예.
어? 이성이 붙었어요. 아까랑 다르죠. 어? 지금 요것도 시작이 좋은데요? 네, 요것도 초반 완전 사기. 1코스트짜리인데 3이라가 계속 방어도를 깎아요. 아 그리고 스킬로 옆에 있는 걔가 팍팍팍 받고. 네, 네. 둘 다 근데 도전자. 도전자는 뭐냐? 속도 상 공격 속도 상승. 아 서로 파 반깍한 네. 다음에 파. 네. 아직 안 끝났다. 그럼 3이라는 겨우 보조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초반을 스킬 자체를 네. 깎아주는 거니까. 맞아요. 초반을 좀 버티고 후반 가면 그렇게 되지. 이번에 엄청 잘 붙었다는데? 맞아요. 요게 이성 뜬 거 이게 나온 게 잘 붙었고. 준비 운동?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공격 속도 증가시켜주는 거거든요. 공격 속도 어울리잖아요. 도전자 얘네들로 갈 거면 가는 게 요걸, 낫고 예, 요거는 랜덤이라서 더 지켜볼 거면 예. 요것도 좋긴 한데 너무 랜덤성이 강해서 준비 운동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흡혈은 별로예요? 흡혈도 좋은데 초반에는 별로예요. 왜냐면은 딱히 지금 센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팔아서 이렇게 팔아 더 넣고 어? 이렇게 하고 연승을 노려? 연승을 노리는 거 이거 완전 연승 가능할 것 같은데. 와 그리고 요거 완전 초반에 좋거든요. 예. 태양 불꽃 먹고 태블망 이거 확실히 이겼죠. 예, 상대 불태워가지고 치유 못하게 하고 등등. 아 그럼 상대 탱커 녹이고 아 끝났어요. 네 얘로 녹이고 진로 녹이고 너무 세죠. 근데 문제는 얘는 아까 말했듯이 구인수를 줘야 되는데 구인수는 국궁이랑 지팡이를 합한 거. 근데 두 개 다 없어가지고 템이 약간 모자랄 수 있다. 투표해야지. 네 투표요? 그러게요. 그럼 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요걸 못 뽑죠. 준비 운동을 못 뽑죠. 아... 준비 운동이 더 좋다. 그림자 군도. 어? 요걸 넣으면 이 그림자 군도가 펴져서. 어? 그럼 얘가 피해 입히. 도전자랑 그림자 군도가 겹쳐진 칼리스타는? 그죠. 칼리스타가 메인이니까 그림자 신나지? 군도랑 도전자를 중심으로 덱을 짜주는 거죠. 아... 메인딜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거의 중심으로 시너지를 짜준다. 아... 에이오냐는 왜? 에이오냐냐? 이거 왜 들고 있냐고? 찐, 찐. 찐 왜 두 개 뽑았어요? 아, 이건 그냥 돈 남아서. 두 개라서? 네. 이거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놓으면 버르세요. 네, 버르시죠. 돈 나오면 그냥 사놓기. 혹시나 다음 턴에 막 진 다섯 개 넣으면 찐, 찐, 찐. 네, 그럼 진 삼성 찍어야 되니. 어? 근데 연승 못하겠네. 어? 뭐야? 얘 너무... 어? 이겼나? 이겼나? 앙앙앙앙앙. 얘 죽여봐. 아 초가스가 너무 오래 버텼다. 오케이. 아 됐다. 칼리 사기죠 지금. 미쳤죠. 저도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길 거라 생각했을 텐데 막 바꿔요 막 위에. 그죠. 졌으니까 자기 팔고 계획을 바꾸는 거죠. 아... 이길 걸 대비해서 뭘 준비를 해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딱히 추가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맞춰주고. 여기서 지면 뭘 팔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1코스트 팔아야겠죠. 적들을 가까이. 지금 또 사미라랑 스웨이는 녹서스거든요? 예. 요거는 그냥 체력, 주문력, 공격력 세지는 건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턴에 랩업을 하면 녹서스를 하나 넣으면 좀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서스인 카시오파를 지원합니다. 녹서스... 저 셔트는 녹서스 아니야? 얘는 아이온이야. 어? 아 지지 말지. 아... 아 3이... 3이라가 남았네. 아... 근데 이성이에요. 어? 이성이. 어? 가는? 오케이. 아 이겼잖스 막... 막... 3이라가 어. 너무 사기예요. 아 3이라 이겨버렸잖슴. 미쳤죠. 연승 미쳤고 지금 3연승 너무 좋아. 칼이 있으니까 딜템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긴 할텐데 남을지 모르겠어요. 착대기 아 가져갔네. 국궁 요게 좋을 것 같고 국궁도 가져갔네. 가져갔네. 이런 먹을 게 딱히 없는데 에이오냐 있네요 저. 그니까 누구야? 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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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왕자. 왕자님. 왕. 왕 왕이. 그림자 곤도 왕. 아 그죠. 그림 있잖아 지금 쓰잖아. 네 공자. 근데 비싼 거 비싼 거 먹기. 아 녹서스까지. 녹서스까지. 그럼 또 강화됐어요. 3이라가 맞습니다. 3이라 더 세졌죠. 그래서 지금 템을 바로 만들까 말까인데 밤끝?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인증 중이니까 확실하게? 네. 저쪽 또? 저쪽 6개. 저쪽 어디 6개가 됐지? 자 하나는 그냥 말도 못 이겼다. 밤끝 넣어서 이길 수 있어. 밤끝이 한번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해서 무적되거든. 아 졌나? 어. 아. 안돼. 아 제가 더 세잖슴. 3-2 했는데도 졌잖슴. 아 아이템까지 만들어. 아 밤끝 넣고 지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넣는 거임. 그니까요. 어? 어? 아펠류 4코짜리가 지금 나왔어요. 2% 확률로. 어?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좋죠 지금 타이밍. 그냥 녹서스 빼버리고 요거 넣어버릴게. 그냥 그 깡으로? 네 깡으로. 녹서스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저 타곤 백발백중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죠. 요게 잘 나오면. 잠깐 붙어보죠. 저 찐, 찐 백발백중 아니야? 찐, 그죠? 찐, 찐 백발. 백발도 좀 띄우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칼리를 좀 더 신경 쓰려고. 아. 근데 어차피 저번 거 져가지고 지금 저도 상관없어. 지면 지는 대로 줘. 네, 지면 지는 대로 줘. 지면 이긴 대로. 근데 백발백중으로 가도 찐은 너무 약해서. 아펠 가는 템이 있고 칼리 가는 템이 있고 따로 있나 봐요. 어, 둘은 비슷하긴 한데요. 네, 다르죠. 살짝 다르죠. 그리고 전체 시너지도 다르. 칼리가 두 개죠. 이거 칼리 2성 뜨면 완전 좋다. 근데 구인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곡궁이나 지팡이. 벌레. 그쵸? 벌레. 벌레는 뭐 그냥 벌레는 잡는 거죠. 벌레는 그냥 벌레고. 어 팔아. 두 개 팔아. 이거야 피포. 이렇게 파느냐. 계속 뛰어가는. 그러니까.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왔어요. 큰일 났네 또. 항상 뭐가 안 나오네. 네. 이번 판이 뭐가 좀 항상 어쩔 수 없었고 막아 꼈네요. 오, 요거 유성 너무 오, 좋죠. 안 팔기 잘했어요. 안 팔기 잘했죠. 스웨인 이성 좋잖아요. 네, 지금 스웨인이 시너지 안 받아도 탱커로 너무 세가지고 변신하면서 최대 체력이 너무 높고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아펠을 깡으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칼리 두 개. 왜냐? 아, 칼리 시너지를 받아서 창을 꼽는데 두 개 같은 창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창이 여러 개 꼽히면 더 빨리 뽑아요. 네, 빨리 빨리 뽑아요. 아, 같은 걸 공격해야 될 텐데. 그렇죠. 같이 놓으면 근데 대부분 같은 걸 공격하죠. 어, 같이 꽂는다. 같이 꽂죠. 같이 꽂죠. 그럼 두 배로 꽂히죠. 바로 뽑아. 그럼 더 빨리 뽑죠. 자, 빨리 안 뽑는데? 얘가 너무 세. 아, 죽을 때가 돼야 뽑지? 네, 죽을 때가 돼. 얘 너무 세네. 또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었죠. 아,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팔까? 일단 들고 가 볼게요. 타릭 사기네. 타릭이, 예, 타릭 탱킹이 사기예요. 우린 타릭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 네, 나왔으면 썼을 텐데. 네. 어.
그군 가야죠. 어? 다섯 분이지. 이러면 이거 팔아도 되겠죠? 앞에 우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우는 진짜란 말이 나옵니까? 증강 좋다고? 증강은 나쁘지 않아요. 준비 운동이랑 그거. 아, 근데 스웨이 왜 이렇게 약해요? 스웨이 원래 이렇게 약하나? 그냥 원래 키보드로 하는데 여기 좀 낯선 곳이라 마우스로 하게 되네. 아니 그 웬 요새 총검 아, 스윙 너프 먹었어요? 몰랐네. 템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죠? 다음 클립에서 나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구인수가 안 나오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아까 개다 쏘았어. 네, 그 증강 좀 해주세요. 그림자 분도를 하나 추가해주는 게 나와서 어? 4그림자 분도가 금세 됐습니다. 어? 근데 상징을 주는 건 아니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포함된 것으로 간주. 그래서 아... 원래 탱커에 그림자 분도 상징을 주는 게 좋긴 한데 아... 이게 추가로 인원을 한 번도 못 받아. 예. 그 대신 그림자 군도 자체는 세죠. 맞습니다. 아 좋은 건 아니네. 엄청 좋은 건. 엄청 아닌데?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쓸만하다. 좋네요. 예, 지금 템이 안 좋아요. 템이. 아. 주인수가 하나 있으면 엄청 센데 곡궁을 안 주니까. 봐봐 곡궁 없는 거 봐요. 완전 억까지. 하지만 작대기를 고를 수 있죠. 작대기. 아, 칼리... 곡궁은 작대기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팡이. 어, 네. 지팡이? 근데 지팡이 이거 먹을래요 칼리. 네. 아 지팡이 먹을까? 네 지팡이 먹어. 멋있어 먹어. 칼리 먹어. 아. 이성 찍는 거 좋아서. 이러고 이제 다음에 뭐 나오잖아요 곡궁. 아 두 개가 나오겠죠. 아 이런 거 곡궁 나오지. 우리의 승리를 느껴라. 넣을 게 딱히 없긴 하네. 아 이성 괜히 만들었나? 넣을 게 없네. 그림자 분도는 시작에 불과. 법사. 네. 마법사. 지팡이 먹을 거야 그랬나봐. 지팡이 뭐 넣어야 된다니까. 아, 칼리스타 이성이 좋아요. 그 저. 일성 두 개요? 그거 뭐지? 카르마요? 군인수 장착된 거죠? 아 이성이 좋냐고요? 군인수 있는 일성이 좋냐고요? 군인수 있는 일성이 낫지. 근데 왜 곡궁을 넣었어요? 곡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지팡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가 안 뜨긴 하네요. 공포의 어둠이 크겠구나. 지팡이 골라도 어차피 복원 만들 것도 아니었어요. 복원 만들기보단 구인수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굳이 지팡이 안 뽑았어도 괜찮습니다. 어? 뭐야? 네 아까랑 똑같아요. 변한 게 없네요? 네. 또 지겠네 그러면? 아까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예. 네. 아 근데 얘가 구인수 있는 칼리라서. 아 졌다.
꼬마거인. 꼬마거인이 지금 찰나라나 있고 엄청 좋은 아이템. 이기네? 이기네? 근데? 저희가 스웨인 인성도 센트 추가중. 암라인은 못 들어. 그 4그분이 지금 쭉 뽑네? 아 뽑았다 진짜 뽑았다. 아 이겼네. 아 이겼네. 뭐야 부을 수 없어도 되잖아. 부을 수 있으면 엄청 세. 근데 얘는 딴 애들이 너무 약해서 저희 시너지가 지금 좋은 상태. 이러면 7레벨을 리오를 좀 쳐서 할 일이 잡고 싶구나. 저 늑대를 왜 샀어요? 어떤 거요? 늑대 저거 왜 샀어요? 얘요? 아니 저 늑대 늑대인가? 아 늑대요? 도전자라서. 지금 칼리스타가 도전자잖아요. 아 도전자가 칼리스타 더 세게 해주시죠. 네 개 되면 더 세요. 그래서 네 개 모아서 4도전자 하기. 와 부인선. 템 젖었는데요? 뭐야 복싱 장갑만. 아니 오늘 템이 전체적으로 일단 4도전자를 맞출 거예요. 이러고 위로 돌려서 찾을 건 딱히 없고. 가갑을 주고요. 복사쟁이 아이템 있잖아요. 복사쟁이 아이템 있죠. 장갑 두 개 합치면 복사쟁이. 아 그죠 도자기 장갑. 근데 그거보단 후반에 방패 파괴자로 딜을 늘려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템이 아까판도 그렇고 너무 한 열 판에 나올 한 판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안 좋잖아요. 진짜. 아 이게 진짜예요. 이거 변명이 아니라 이번에도 어쩔 수 없지. 돌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아니 네, 아이템이 나와버렸어요. 안 나와. 왜냐면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팡이랑 곡궁 중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네. 일어났어요. 실제로. 네 어떻게 템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이렇게 있는데 어? 어? 그림자 군도? 9군이지 9군. 요거는 요거보다는. 근데 또 연운을 주네. 요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9군 주고 정선. 와 전기 전쟁기계 넣어주고 정손을 근데 망한 거 같아요. 아 망했어요? 네 지금 좋게 뜨긴 했는데 증강은 계속 좋은데 템이 네 템이 뭐 마지막 크립에서 분수가 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케일이 신났는데? 얘가 지금 삼성 찍었어요. 케일이 삼성 찍는 덱이 세가지고. 아 못 뽑았어. 계속 한 끗 차이로 지네. 그러게. 잘 안 풀리나봐요? 네. 잘하는 거 보여드릴라 했는데 뭐 안 되네요 게임이? 근데 지금 못하는 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못 보는 아예 못 보는 것보다는 아 아예 안 보는 것보단 뭐, 애매하게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보여드리는 게 4, 5등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그냥 꼴등 박아버리는 게 그리고 빵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건 100점도 맞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답을 피해서 아, 자기가 그렇죠. 선택을 했다는 건 네. 나처럼만 하지 마. 8등을 고를 수 있는 실력이라면 1등도 할 수 있다. 네. 이건 이긴 것 같네요. 네. 칼사도 언제 조력까지 왔어? 얘는 막 날아다니. 어, 저 독국물 위에서 싸워도 되나?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 그래도 체력이 나름 상위권이에요. 조절 잘했네요. 네, 왜냐면 그래도 이성이 빨리 굳고 하고 그림자 군도가 지금 엄청 세서
지금 그림자군도 상징만 두 개인데 작대기 나왔네요. 나 곡궁이나 지금 지팡이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아, 곡궁 가져가나요? 아,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티내면 가져갈 텐데. 아!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 진짜 지팡이 먹었어야 작대기. 했는데. 아, 작대기. 지팡이 안 먹어서 막. 하면 지팡이 작대기가 나, 지팡이가 나올 수도. 그죠? 여기에서 나오면 옳은 판단.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이거 순방하려면 지금 세게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세게 가서 그림자군도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나왔어 칼리스타. 이렇게 하면 육그림자군도. 와, 육그림자. 왜냐면 그림자군도가 챔피언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징이나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면 못 하는데 제가 지금 두 개나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5코짜리 세나가 없어도 이미 육그림자군도 완성. 아, 그걸 이르게 할 수 있다. 예. 네. 지금 육그림자군도 너무 세. 원래 4% 확률로 세나가 그 중에서 네. 4% 안에서 또 네. 세나가 나와야 되지 할 수 있는. 나와야 육그림자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진강에 하나 있어야지. 예. 네.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상징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세나까지 안 가든다. 근데 진 거 같아. 왜죠? 왜 지냐? 얘가 지금 아이템이 블루 보건 강화 너무 세고 완전히 여기는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니까요 그냥 안 팔걸. 그거는 좀 보고 칼리 삼성을 찍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쉐나가 나오면 누굴 빼나요? 쉐나가 나오면 1코스트 그림자군도인 비에고랑 마오카이 중에 빼는데 원래는 비에고를 빼야 돼요. 그 누란당이 별로고 요새가 더 좋아서. 근데 지금 얘가 1성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얘는 군인수 두 개. 군인수 두 개 아이오니아 상징까지 쭉쭉 뽑아요. 와. 뽑는다. 체력 많은 거 막 쭉쭉 뽑아, 네. 쭉쭉 뽑아. 칼이 몇 개 꽂히는 거야? 못 뽑았어, 저 칼이 이렇게 막 거기. 아니 뭐, 저 쓰레기도 이렇게. 큰일 났다. 망했네요. 망했어요. 구인수가 다 저기 가있었구나. 네, 아까 곡궁 쟤 또 있고. 곡궁을 지금 몇 개째 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지팡이 제가 안 먹은 게 실수였네요. 이거 괜히 이성 만든다고. 복불복이잖아요. 예, 근데 복불복이죠.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벌레한테? 응, 벌레한테 지팡이 나오면. 근데 군수 하나로 비벼줄까요? 그러게요. 딴 것까지 또 찍어야죠. 아, 곡궁! 나왔나요? 아니, 이거 뭐... 아, 곡궁! 곡곡궁! 곡곡궁 나왔어요, 곡곡궁! 곡궁곡궁 노래를 부르니까 좋은 점은 지팡이 두 개 나오면 두 개만 들 수 있어요. 이제 아이템으로 안 돼요. 이제는 완제템으로 돼요. 완성된 걸로. 아, 이제 필요 없구나. 이제 필요 없어. 그게 어느 기점부터? 그게 지금 5-1부터 이제는 완제로 돼요. 아, 5-1. 그럼 저 곡궁곡궁 합쳐버려도 되겠네요. 그래도 된대. 근데 이거 지금 제조합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돌려서 새로운 걸 뽑는 건데 구인수가 나올 수도 있다. 아, 연운. 특히 공속이 빠르니까. 택틱 안 만들고 고연포 만들었는데. 아, 모르도 있구나. 아! 모르 있는지 까먹었어, 설명하다. 아! 완전 실수. 아, 네, 네. 여기 이거 아이템 하나 주는 거거든요? 네. 큰일 났다. 아, 바보짓 했는데. 아! 아! 설명하다가 설명하다가 집중하다 평소에는 원래 아니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는 네, 설명하다가 죄송합니다. 마스터 아니라고.
지금 서울대도 아닌 거 아니야? 서울대 롤체 못해서 서울대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근데 모루, 인정하겠습니다. 모루 팔았으면 서울대 소리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팔고 부인수 만들고 스태틱 부인수 스태틱이었으면 완전 아니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는데. 아 이것도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얘도 그림자 군중이야? 아 근데 얘는 그분의 요새까지 아. 어? 이건 처절하게 졌네. 하지만 꼴등은 아니다. 저런 꼴등은 면했다. 그 아래 김빵떡도 있어요. 김빵떡 김빵떡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6등은 할 수 있다. 그림자 군도는 시작이고 집으로 가는 길을. 어 팔았어요. 지금 칼림. 오. 아. 어. 꽨. 팔 게 없어. 꽨. 걸리려는데? 걸렸어요. 근데 이번 판을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남았어요. 찌꺼기가 칼사가 안 맞지. 오 피니쉬 야호 발차기 쨍. 김빵떡은 살아남았습니다. 어 빵떡이 죽었다. 아 죽었어. 아 빵떡이 아 살아줬대. 6등. 어 김빵떡이 늦게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아 빵떡이 사망. 6등도 잘한 거예요. 이 8명이 다 하나하나 걸출한 마스터들인데. 그죠 그죠. 마스터들 사이에서 8명 중에 6등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전교 6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전교생이 8명일 뿐이지. 야. 뭐 배울 게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모셨는데 죄송하지만 배울 게 또 이제 시즌 말이다 보니까 배워도 딱히 쓸데가 없어요. 아, 어차피 네. 2주 뒤면 다 휘발된 지식이고 해서 투기장 키시죠. 예. 아, 저, 제가 좀 하면 그림이 이게 좀 안타깝게도 그림이 이제 상상하신 건 뭐 그런 건가요? 서울대생 마스터 초대해서 1등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게임도 잘하고 이거는 이제 좀 통편집으로 원본 박물관에서 시청 원본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원본 박물관에서 돌이도록 하겠습니다. 네.